모든 것이 모래로 돌아갔던 그날, 그때의 슬픔과 상실을 영원히 기억하라.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지? 슬픔과 상실을 기억하라고 했어. 이걸 봐! 엄청 거대한 황금관이 빛을 받아 홀로 서 있어! 여기에 골드 치즈 쿠키가 있다는 말은... 설마! 골드 치즈 쿠키도 이미 생명이 다했어? 그렇지 않을 거야, 용감한 쿠키. 골드 치즈 쿠키가 아니라면 그 넓고 큰 가상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쿠키는 현 세상에 없어. 아마도 골드 치즈 쿠키는 살아있긴 할 거야. 정신이 가상세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. 그럼 이 안에 골드 치즈 쿠키가 누워있다는 건가? 골드 치즈 쿠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? 이곳은 골드 치즈 쿠키의 무덤. 모든 것을 잃은 뒤 애도해줄 수많은 왕국민들과 넘칠 듯한 황금과 보물에 둘러싸인 채로 거룩한 생명을 마감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겠지만, 혼자서 이곳에 걸어들어와 몸을 눕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. 골드치즈 쿠키, 왜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줘.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줘. 와! 관이 흔들린다! 뭔가 과거의 이야기가 흘러들어와! 이럴 수가. 어둠 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끝내고 왔더니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! 내 신전, 내 황금, 내 보물, 그리고 내 왕국민들까지도 모조리 다! 전부 내 것이었는데,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내 것이었는데! 물을 길어 나르던 쿠키, 시중을 들어준 쿠키, 새 신전을 쌓아 올리던 쿠키들, 활기차게 신전 앞을 뛰어놀던 쿠키들, 내게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모짜렐라 맛 쿠키. 가끔은 의견이 부딪혔지만 왕국을 누구보다 신경 썼던 스모크 치즈 맛 쿠키. 그리고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바람에 가장 산산이 조각나버린 바스크 치즈 맛 쿠키까지. 이들이 내 보물이었는데,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보물이었는데. 단 하나도, 단 한 톨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어. 한 번이라도 이 손 안에 들어온 건 잃어버리지 않아. 그게 내 욕심이야. 내가 다시 만들 거야. 전쟁 따위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시간도 세월도 흐르지 않는 풍요로운 왕국을 다시 만들 거야. 절대로 바래지 않는 영원한 황금색으로 빛나는 도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거라고. 그랬구나. 골드 치즈 쿠키는 풍요로운 옛 왕국이 그리워서 가상세계를 만든 거구나. 그리고 우리가 만난 가상세계의 쿠키들은 모두 골드치즈 쿠키가 소중하게 여겼던 쿠키들이었고,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. 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. 그럼 이 거대한 황금관 속에서 골드치즈 쿠키는 지금도 황금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야? 이런 이런, 정말로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구나. 황금 도시에서의 생활은 어땠느냐? 짐의 위대함을 좀 실감하였느냐? 이 목소리는...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었더니만, 여기까지 오다니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구나. 눈부셔! 그래, 너희들이 현실에서 온 쿠키들이란 말이지. 숱한 소란을 일으키다니
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. 난 나보다 주목받는 게 생기는 건 싫은데 말이다. 어디 한번 짐을 이겨보거라.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목받을 수 있게 되겠지. 이 턴트를 끝내겠다! 물러설 수 없어요! 조준이 턴트를 끝내겠다! 조금! 젤리우스 익스트리머! 조준! 물러설 수 없어요! 조금! 이 턴트를 끝내겠다! 조준! 알싸! 젤리우스 익스트리머! 이 턴트를 끝내겠다! 조금! 즐거운 싸움이었다. 어떤 쿠키들인지는 몰라도 제법 싸울 맛이 나더구나. 어디 한번 자세히 볼까? 와! 깜짝이야! 골드치즈 쿠키의 손짓에 맞춰서 바닥이 솟아나네. 가까이서 보니 골드치즈 쿠키가 훨씬 더 거대해. 둘은 모자를 썼고, 하나는 안경, 하나는 팔이었고, 그리고 하나는 그저 용감하구나. 이런 재미난 구성의 쿠키들이 우리 왕국에 오류를 일으키다니. 내 생각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인 것 같군. 그럼 어디 말해보거라. 관상과 원념이 뒤섞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빛과 황금의 세계에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.